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WPS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 영상이고요. WPS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WPS를 하나 띄워 드리면은 이렇게 WPS 픽큐얼 검토 방법이라고 써 놓았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장에 리스트 오브 WPS 앤드 픽큐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PS 문서에 있어서 웰딩 프로시저 문서에 있어서 WPS 넘버가 있고 리비전 그리고 필러메탈을 뭘 썼는지 그리고 두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PWHD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임팩트 요구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뭐 페이지 넘버 이렇게 어디에 나와 있다 써주고 PQR 넘버 WPS와 상응하는 PQR 넘버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고 그 페이지까지 이렇게 적어준 요 간략한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보는 사람도 편하고 검토하는 사람도 편하고 쉽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빌드 맵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용접, 뭐 지도 이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웰드 맵. 그래서 용접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진행할 것인지 이렇게 나타내주는 뭐 맵이라 이렇게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이템 넘버가 어쩌저쩌가 있고 PWHT가 필요한지 안 한지, 임팩트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재질이 어떤 것인지. ASME, SA5166, 60, 노말라이징이 된 자재를 쓰고요. 어디다가 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쉘은 여기를 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헤드는 똑같이 SA5166, 60에 노말라이징 된 자재. 헤드는 여기를 의미를 합니다. 주로 이렇게 있고, MDMT는 미니멈 디자인 메탈 템퍼레처의 약자로서 마이너스 15도씨에서 MDMT가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용접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B1, 여기 10 넘버라고 하는데요. B-01 이렇게 써 있는데, 요 부분을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아래 보시면은 B-01 이렇게 있어서는 요런 조인트 형상으로 용접을 하겠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요 웰드맵에 그려져 있는 그런 표기 방법이고요. 그리고 Thickness는 16T, 그리고 ID는 700이니까 상당히 작은 그런 프레셔 베셀에 속하고, 그리고 요심 넘버를 보시면은 A-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롱 심이죠. 요 B는 C 심이었고요. A-01 같은 경우는 요렇게 벗 조인트로 V 개선, V 그룹을 붙여갖고 각도는 베벨 앵글, 그루브 앵글은 6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로 해갖고, 퍼스트를 티그라고 하면은 저희 GTAW를 티그라고 하죠. GTAW를 초층을 용접을 해갖고 그 다음은 어떻게 용접을 한다. 그건 어디 보시면 된다. 요 WPS 넘버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게 웰드맵이고요. 웰드맵이 있으면은 그 WPS, 요 PQR이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웰드맵은 WPS 그리고 PQR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문서기 때문에 WPS에 꼭 첨부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WPS를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지금 이번 영상은 인트로덕션 소개 영상이니까요.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웰딩 프로시저 스페시피케이션 해갖고 WPS라고 있고요. 웰딩 프로시저 스페시피케이션이 WPS의 약자이고 용접 절차 시방서가 해석을 하면은 한글로 이렇게 되겠죠. 페이지가 1 of 2니까 두 페이지짜리 WPS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처음에 보셔야 될게 요겁니다. 요 WPS 넘버요. 이 WPS의 이름은 넘버는 얘구나. FW1에 GT에 SA P25가 WPS의 넘버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게 바로 요 일자요. WPS를 언제 만들었는지 이렇게 2020년 11월 23일에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을 보셔야 되는 게, 요, supporting PQR 넘버입니다. supporting PQR 넘버의 이름은 P1에 GTSA PPNI01 이렇게 써 있고요. 요거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WPS랑 그리고 PQR이랑
비교해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요 WPS에 요 WPS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PQR은 바로 이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요 PQR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WPS 넘버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요 P1 GTSA PP NI01 요 PQR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PQR이라고 써 있죠? 확대를 해보면 P1의 GTSA PPNI01 아까 그 넘버랑 똑같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WPS가 넘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넘버는 아까 보셨던 그 WPS의 넘버랑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PQR을 WPS보다 먼저 만들기 때문에요. 이 PQR을 가지고 여러 장의 WPS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PQR에 상응하는 WPS 넘버에는 꼭그 일치하는 WPS가 안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건 달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셔야 되는 게 데이트죠. PQR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날짜가 2015년 10월 15일. 아까 그 WPS는 2021년에 만들었었죠. 날짜가 2020년이네요. 20년 11월 23일. 근데 PQR은 15년 10월 15일에 만들었으니까 PQR을 항상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도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 프로세스 같은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덕션 영상, 소개 영상이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